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今神様の祝福を妨げるメッセージを今引き続いて語っていますけれども。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なぜこの障害物について分かち合ってい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それは私たちだけじゃなくて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この障害物のゆえにつまじいたり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 축복 또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この障害物のゆえに神様からの祝福や報いを失ってしまうからですね。 그 외 아이들 운동회 때 보면 장애물 경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皆さん子供たちのあの運動会に障害物競争ありますよね。 진서하고 저희 큰애 그 운동회 가 보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진서짱도 우리의 초조의 운동회에 이때미따라 こういうことをやりました. 얘네가 진서나 우리 딸이 아니지만 もちろん私の娘の진서짱じゃないんですが、この写真は 이런 장애물을 놓고 달리는 거예요. こういうような障害物をくくって走る競争なんですね。 그 달리는데 그 그물이 있어 가지고 그물을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미가테 아미국리오 시다리 또 이렇게 큰 링을 몸을 통과시켜야 되고. 大きなそのあのローラフのローラロープのような穴曲がってそれも通過しなければいけないし。 그리고 의자에 풍선을 놓고 자기 엉덩이로 쾅 해가지고 터뜨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노 위에니 풍선을 놓고 또 오시리대 왔대 하시나케로 나나이 모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엉덩이가 웬만큼 큰 우리 진서랑 은비는 그건 잘하더라고. 오시진 오키 진서짱과 은비짱과 아노 풍선割りは 음악갔단데스. 어떤 애들 막 몇 번씩 해도 안 터지던데. 난도모코노오시리오바로口押さえ押してもわれないんですが割れないんですが. 쟤네들은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더라고. 뭐 입받치대 아노 풍선을 割ることで 기탄데스. 근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으니까. 타다노 하시잖아그때 쇼가이부스가 아른데스. 장애물에 걸려서 밸런스를 잃고 넘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障害物に 아시가 시작할때 밸런스를 잃어버려 倒れてしまう 子供も いました.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맞아. 障害物を 通るに 結構 시간이 かかる 子供たちも いました. 이런 장애물 경기는 달리기만 잘한다 그래서 1등 하는 게 아니더라고. この障害物競争は走りだけ上手いからといって1等になれないんですね。 달리는 속도는 비슷비슷한데 민나고 하시르 스피드와 민나 니트른데스. 누가 이 장애물들을 빨리 통과하느냐가 그게 결정적이더라고. 도노코가 그걸 하야쿠 쇼가이부츠를 쓸까 できるか. 소리가 기메테나んですね.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이끄라 그 하시리가 음악くても 그물을 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꼴찌예요. 아미요 아미국끼리가 고속갔더라 미리になります. 아무리 달리기를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이끄라 1등으로 하시때때모 마지막에 풍선을 못 터뜨리면은 꼴찌가 되더라고. 사이고는 쇼가이부치다로 후생와리가 되기나갔더라 아노 비리になってしまいます. 여러분 이 장애물 경제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네사, 그 쇼가이부츠 경쟁에서 가장 이익은 뭐なんでしょうか? 달리기도 빠르고. それはあの走りもうまい 장애물도 빨리 통과하고 障害物も 早く 乗り越えることも できる子なんですね。 근데 이 장애물 경기는요. この障害物競争は 달리기는 좀 느려도 走りは遅くても 장애물을 빨리 통과하게 되면 좋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障害物を 早く 通過できたら 良い点数を 取れるんですね。 이런 장애물 경기를 보면요. こういう障害物競争を見ると 우리들의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私たちの人生と 似てるんだな と思いました. 우리 인생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될 때가 있죠. 人生においても いろんな障害物を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あります. 또 우리 삶의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전혀 완전 다릅니다. 障害物をどのように通過するによって人生の姿は違ってくる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바라기는 そして、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祈って願うことは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이런 장애물들 聖書にある私の人生にあるこれらの障害物 말씀 안에서 見言葉にあって 믿음 안에서 信仰によって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よく通過でき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아멘. 이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뭐 무슨 말씀 있었어요? 네, 先週 聖書の中にどう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か? 이 장애물 뒤에 뭐가 있다 그러셨죠? この障害物の向こうには何があると言いました?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넘고 보니까 信仰によってこの障害物を越えてみたら 하나님의
상급이 있더라 그랬어요. 에카미사마카르노 무쿠이가 왔다 또 이마시다네. 믿음 안에서 장애물 잘 넘으시고 신권이한테 쇼가이부스를 욕구 누리고했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적인 영육간의 축복. 私たちのために備えておられるそれ霊肉とともにある祝福を 영육간의 상급들 霊肉とともにその報いを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受け取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神様の祝福を妨げる一番目は何でした? 세상의 염려였죠. 그것은 世の心遣い、つまり思い煩いでした。 두 번째는 뭐였죠? 2番目は何でしたか?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富の惑わし、お金の惑わしなんです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様が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これらの障害物が私たちにあるなら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데요. 私たちのうちにある神様の御言葉が防がれてしまい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神様からの実が結ばれることはない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いましたね。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今日は引き続き3番目のことです。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 神様の祝福を妨げる障害物。 바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それは固くなな心なんです。 또 성경에 보면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세상の中には 強情な心とかとも書いてあります. 딱딱하고 굳은 마음. 固い、固くなな心. 강팍한 마음. この強情な心.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これを私たちの普通の言葉に言い換えれば 못돼 처먹었으면서 꼴통 같은 마음이에요. 性格悪いひねくれた心なんです. 그냥 이미지 파고 오죠. どういうイメージか湧いてきましたか?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지 않으시 딱딱하고 굳은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神様は固い固くなな心こういう表現をするんですが 못돼 처먹은 마음이죠. 性格悪いひねくれた心なんです. 거기다가 꼴통 같은 마음. 本当に頭空っぽな心なんです.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래. 心の心が神様の祝福を妨げてしまう障害物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이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このような固い固くなな心の持つ人の人生には実が結ばれない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졌어요. 心という畑に神様の御言葉の種がまかれました. 그런데 새가 와서 잡아 먹어버렸대요. 鳥が飛んできてそれを食べてしまったと. 근데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야? なぜ鳥が飛んできて食べてしまったんですか? 이유가 이거 씨앗이 떨어진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 같아서래. その理由はその種が落ちた心の畑が硬い道端であるからなんです.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이에요? 道端って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죠, 길이죠. 히토가 도우루 미치란데스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에요. 히토가 아시데 훈데 도우루 도코로데스. 그러니까 딱딱하고 굳어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데스카라 가타쿠 가타마테 시마운데스네. 마음이 그런 상태래. 다 코코로가 요스르니 손 미치바타는 요나 가타마타 코코로다 띠우고도 난데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코코로니와 미고토바가 아타에라레테모 우케이리오토모 신지오토모 시나이토이고토란데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카메사마노 미고토바노 마에데모 그냥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우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야, 와타시노 호가 다다시 또유 이지오 하루요나 코토란데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카메사마노 미고토바노 마에데모데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마음. 딱 지금가 미타이 코토 다케요 미타이 또이 오모이란데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가 키키타이 코토 다케 키키타이 또이 오모이란데스. 그게 못돼 처먹고 꼴통 같은 마음인 거예요. 고래가 세각으로 말이 히네크레타 코코로란데스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이 코코로 못 이키루 히토노 진세가 이 와케와 나이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히토노 코코로 때 도리오도 중요하노까. 미국 뉴욕 대학에서요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뉴욕의 대학에서 このようなことを 연구して 발표しました. 사람의 마음과 히토노 코코로 말과 코토바 행동이 코도가 씨앗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타네노 하츠가니 오요보스 에이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요. 와타치노 코코로토 코토바토 오코나이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영향까지 준다는 거예요. 쇼크부츠노 세초니 중대한 영향을 받을 또
똑같은 화분에다가 오나지 우익기 받치니 똑같은 흙을 부었습니다. 오나지 그 스티오 이레마시다. 거기다가 씨앗 23개씩 뿌려놨어요. 타네오 니즈 삼코지스 료호니 아노 그 막기마시다. 그리고 각각의 실험실에 넣어놨죠. 소레즈리노 아노 직행실 안에 아르 마도기와니 후다스 소레즈리 옥기마시다. 그리고 세 번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말해줬어요. 또 이치니지 산도 고노요니 아노 가타리가케마시다. 그냥 말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本当に 心から 心 込めての 言葉をかけたそうです. 왼쪽 편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이 화분에 대가는요. 左の 実験室にある 植木鉢には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もう 憎しみを 込めて 語りかけたそうです. 진짜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다고. 本当に 憎しみを 込めて 語りかけたそうです. 이 개떡 같은 씨앗들아. 고라고나 つまらない 타네요. 니는 절 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어. 오마이노와 절대니 매우 다스고도와 되기나이죠. 왜? 니네가 미쳐가지고 싹을 틔었더라도. 다때 오마이네가 기가 그럴 때 매가 됐다도시때모. 소용없어. 무다다요. 왜? 나제가 와까를까? 니네는 곧바로 말라 죽을 거니까. 이 힘이 나지 오마이라만에 쓱 가릴때 심하우까라. 가자. 가자 말이야. 신대시마이토가 이걸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코노요니 마루이고토바오 이치니 3회 직행시탄데스네. 3회 가겠다데스. 진짜 막 미워하는 마음. 호토니 니쿠시미오 코메테 가타리 가겠다소데스. 그리고 한편 오른편 실험실에 있는 화변에다가 에마타 코 미기가와니 아루 코 우이키바치니와 정말 사랑하는 마음. 호토니 아이오 코메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호토니 야사시 고코로데 똑같이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야빠리 이치니 3회 코노요니 있다소데스. 사랑하는 씨앗들아. 가와이 타네요. 너희는 꼭 예쁜 씨앗을 싹 틀 거야. 김이다치와 근데 기레이나 메요 다스노요. 너희는 진짜 쭉쭉 뻗는 줄기가 나오고 갱기요크 스크스크 아노 크기가 미키가 됐대기때 예쁘게 꽃을 피울 거야. 기레이니 하나오 사카세른다요. 꽃이 떨어지면 얼마나 또 많은 열매가 맺게. 소시대요 하나가 오치다도끼냐 오크 닥상노 미가 무스분다요.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겠어. 마치 도시나 소노히가 사랑해. 너니 아시테르요. 3주 동안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게 3주, 3주간 오늘 고노 고토바 그리카시테 가타리 가겠다는데. 3주가 지난 다음에 상상슈가 쓰기때까라 이 두 개의 화분은 고노 후타츠노 우이키 바치와 사진이 찍혀서 뉴욕 타임즈에 실립니다. 예, 사진을 떴대 뉴욕 타임즈 신이 노세라레마시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빡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쁜 말을 들은 화분에 있죠. 막 그 니쿠시미요 코멧테 막 우탕아요 코멧테 와리고토바우 아비세 카테라레타 우이키바치노 호와 여기선 23개의 씨앗에서 두 개만 싸게 텄어요. 속고 23코노 타네노 나카데 2츠다케가 메오 다시테 아타 얇은 줄기로 소레모 뭐 호소이 호소나가이 코노 기가 됐다는데 그리고 줄기는 꺼멓게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키와 아노 그루즈미 쿠사리 가케테 있다소데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던 그쪽 화분 있죠. 시카시 아이오 코멘트 예사시 고토바오 카타리 가케라레타 우이키 바치노 호와 여기서는 23개의 씨앗이 다 싹이 텄어. 난또 23코 전부 메오 다시 떼어룬데스네. 줄기가 올라왔는데 딱딱하고 곱게 바르게 올른 튼튼한 줄기입니다. 쇼크부치노 미키모 후토쿠 때 마쓰구니 노비떼 있다소데스. 꽃도 정말 예쁘게 많이 피고 기레이나 하나오 닥상 안 사카세떼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그건 갱큐는 중요한 것도와 고려한 데스네. 옛날에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걸로 실험했잖아요. 이젠가 고대적인 것도와 희대적인 것도와의 코로나 직계가 고나와했던 데스가 물에다가도 막 좋은 말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미진이 다시테모 요이 것도와 말이 것도와 갖게때 직계시다리 했던 데스네. 그래서 물의 결정 결정체가 엄청나게 달랐죠 모습이. 그때 미진의 결정가 가타치가 지가운데스요. 근데 이번 연구는 근데 공과의 갱큐와 말뿐만이 아닌 거예요. 고토바다케 데와 아리마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쪽을 했을 때 여기에 반응을 보는 연구였어요. 어떤 시도는 감정을 코멧테 가타리 가케타도끼니 그 반응을 믿다 밖에 됐으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결과와 난데시오까. 말로 했을 때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요.
単なる言葉じゃなくて心を込めて感情を込めて語った言葉。2倍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2倍 이상의 결과가 확실히 됐다. 좋은 결과도 2배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도 2倍 이상의 결과가 됐다는데. 나쁜 결과도 2배 이상의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고. 와르이 결과도 2倍 이상의 와르이 결과가 됐다는데. 心을 込めて.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것도 고려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노요나 고고로 못해 이키테루카가 다지난데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골로 도유 고고로데 이키테루카가 다지난데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이 노비뜨기단데스가 싸가지가 없으면 죽는다. 민나사 혼돈이 아노코 남아있기나 히토와 요크나인데스. 순화한 마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순화한 고고로 난 히토와 요크나인데스 시는데스.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세이쇼 미테 구다사. 멸망당하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호르보살에 노르와레타 히토다치노 교츠스루 도쿠로 난데스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싸가지 없는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카미사람 이마에대 혼돈이 남아있기나인데스. 소리가 교츠팅데스. 한마디로 못 대처먹은 꼴통 같은 마음이요. 히토코토니 요또 성격의 와루이 히네코레타 고코로노 모치누시난데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좋은 삶이 열릴 수가 없고요. 소위 고코로데와 요이 진생의 미가 무스바레나인데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 질 수가 없다는 것이. 예사마고 오시자타 요이 미가 무스바레루 와케가 아리마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 자, 도이 고코로데 와타시타치와 이키루 베키난데시오카.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니쿠무 고코로 꼴통 같은 마음, 그 성격의 와르이 히네쿠레타 고코로 순화하지 않는 마음, 순화되나이 고코로 이런 마음일까요? 코노 고코로 난데시오카? 아니면 선한 마음인지? 다케레바 젠나루 고코로 순화한 마음인지? 순화나 고코로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까요? 아리야 뭐 콘드 악지요 타쿠라미 오코나우 고토난데시오카? 아니면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까요? 다다시 고코로 모테 다다시쿠 오코나우 고토난데시오카? 에스겔서 36장에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제키엘서 36장에도 하나님이 오셨대마스. 딱딱하고 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카타쿠나나 이치노요나 고코로노 히토와 항상 더러운 데 있으리라. 이츠모 게가레니 도도마루 요니 나루토. 그의 산실에 풍성함이 없으리라고. 소노 히토노 곡구모츠와 후오사쿠니 나라나이. 항상 기근 가운데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근가 노조마레루 또 가있다리마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레가 가타이 가타쿠나나 고코로 모스 히토노 진세이 난데스.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키키고 고요 진세요 오쿠루시카 데키나인데스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사마 코노요나 고코로가 마사니 미치바타노요나 고코로다 또 예사마가 오셨다 와케 데스. 이런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진들 뭐하냐 이거. 코노요나 고코로니 카미사마 시크크 타네가 마카레타 때 의미가 나인데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뭐 네오 하루고도 되기나인데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데스카라 스구 도리가 돈데기 때 다베테시마우 또. 근데 여러분 민나상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르코노 후쿠인쇼 4쇼 미르토 예수님이 이 새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하시죠. 예사마고노 도리노 고토 그 도리가 다레나노카 하끼리오 이때이마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사마가 오시셨다는데스네. 사탄 마귀라고요. 소리와 사탄 악마다 또. 그래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코 4쇼 19절 난데스. 시작. 사탄이 즉시 시작. 사탄 너무 열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시작.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 니온고 데이쇼니 세노 すぐ 사탄가 来て 彼らに 막가れた 言葉を 持ち去って しまうのです. 길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미치바타노 요나 고코로데 카미사마노 미고토바오 우케타 도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소노 미고토바노 타네가 네오 하루고토고 데키나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가 すぐ 来て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카레라니 막가레타 미고토바노 타네요 모치사테 이쿤데스. 그러니까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치카라 코노 미치바타노 요나 고코로 모츠 히토와 열매를 맺을 만한 씨앗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노 미노루 타메노 소노 타네 소노 모노가 모 나인데스네. 그러니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심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미지비키와 축복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ところが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건 미지바타노 요나 고코로 되어나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마음 있죠. 세례によって 야바카이 니쿠노 고코로가 아르토 카이타. 이런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코노요나 고코로노 히토와 코노요니 이키루토 카이타리마스. 함께 시작.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세노 야와라카이 니쿠노 고코로와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주중스루 요니 나리. 그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은 소노 아노 야와라카이 니쿠노 요나 고코로노 히토와 시작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신대. 세노 스베테노 게가레 카라 스쿠와레.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대. 소시테 곡무츠오 요비요세테 후야스. 그리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신대. 소시테 기킨오 오쿠라나이. 그리고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시테 기노미토 하다케노 산부츠오 후야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 나오잖아요. 자, 도의 고코로 모토 신고 생활을 스베키까 고타에와 뜻てます.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이츠마데 카메사마노 미마에데모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냐? 지분의 고코로 마마 아노 아유모토 쓰는데스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도시테 카메사마노 미고토바노 마에데 내가 옳다라고 꼴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와타시가 타다시토 소노요나 아노 고 히데쿠레타 고코로데 시오토 쓰는데스카. 우리는 딱딱하고 이런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와타시가 코노 카타이 카타쿠나나 이시노요나 고코로데 신고생활을 쓰는데라쿠테 옥토와 같은 순화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이치노요나 순화한 고코로데 신고생활을 시오자리마센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에 예수様は 소노요나 고코로니 옥토 같은 마음에 요이치노요나 하타케니 떨어진 씨앗들은 마귀가 와서 못 가져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카레타 카미사노 미고토바와 토리가기 따쿠마니 우바레루 고토가 나이토. 왜? 옥토 같은 그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바로 그 건강한 뿌리를 깊이 내린다니까. 요이치니 마카레타 타네와 스그 겐코나 네오 핫테 이쿠카라 난데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시테 소노 케카와 도 난데스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미가 무스바레루토 카이타리마스. 우리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 여러분, 와타시노 고코로노 모치카타 주요난데스. 예수님을 믿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사마 신지루 아루 옥상가 이마시타. 평생을 남편을 전도했는데 뭐 이쇼 소노 단나상니 덴도 시마시타. 남편 죽어도 나는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나상마 시엔데모 뭐 와타시오 이사마 신지나이. 이런 사람이 있고 고유히토가 이룬데스네. 피자 배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맞다. 피자노 하이타츠인노 와카모노가 이마시타.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고 있었는데. 예, 바이크니 노테 하이타츠오 시테마시타. 종이가 한 장 날라오더니 헬멧에 딱 붙었어요. 카미 이치마가 돈데기테 헬멧토노 메노마야니 그 굳지있단데스네. 앞이 안 보여서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메가 미에나이카라 했죠. 바이크 도미마시타. 뭐야 하고 종이를 봤어요. 난다로 또 카미요 욘단데스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이 쓰여져 있는 전단지였어요. 그래 교회카이카라는 덴도요노 치라시 토라쿠토 됐단데 탔다는데.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주에 교회를 갔어요. 소노 덴도요 치라시오 요인데 소노 슈니 소노 와카모노와 교회에 이키마시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코노 후타리노 히토노 지가이 와 난다 토 모이마스카? 환경의 차이일까? 각리키노 사난데스카? 마음의 차이입니다. 고코로노 지가이 난데스네. 마음의 차이. 고코로노 지가이 난데스.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냐? 절대 웃기려 또 시나이 가타이 가타쿠나나 고코로나노카? 받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냐? 웃기려 또 신지오 또 스루 야와라카의 니쿠노 요나 고코로나노카? 이 마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코노 후타츠노 지가이시카 나인데스네. 그리고 이 마음의 차이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코노 고코노 지가이가 소노 히토노 세 시 네, 와카레론 데스. 그 마음의 차이가 그 사람을 복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고. 소노 고코로노 지가이가 소노 히토니 시쿠쿠카 노로이카가 키마룬 데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스카라 시행니와 코노요니 카이타리마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히토와 소노 에이가노 나카니 아테모 사토리가 나케레바 호로비 우세루 게모노니 히토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요. 히토노 고코로테 도레호도 중요한 모노나노카. 다 존귀한데
민나, 하여튼 에이가는 아까니 있다 또시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 시카 수나카데 사토리로 난 시도가 이르또. 왜 깨닫지 못한대요? 나제 사토리가 나인데스까? 사탄에게 축복의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사탄이 약간 시크크는 미고토바가 우아레르카나인데스. 왜 사탄에게 빼앗겼대? 나제 소는 미고토바 우아레르인데스까?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고코로가 미치바타리요나 가타이 가타쿠나나 고코로데 아르카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타이 가타쿠나나 고코로데와 카미사마노 미요 게시테 무스부 고토와 데키나이 또 예이사마가 오시아이마시타. 딱딱하고 굳은 마음. 여러분 가타이 가타마타 고코로 최악의 바칩니다. 사이악나 하다케나인데스. 최악의 밭이 사이악나 하다케나인데스. 어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에, 와타시모 소유 도코로가 아룬다라. 저도 있거든요. 와타시모 아리마스요. 그래서 살면서 김영민 목사한테 몇 번 들을지 몰라요. 나라 와타시와 뭐 세이카츠나가 김영민 선생이 난도 이와레타 코토카 와카리마센. 왜 이렇게 꼴통같이 하냐고. 난데 이츠모네 아노코 바루 아노 히네쿠레타 코코로나노 토카. 저도 있거든요. 와타시모 아룬데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미나상와 나인데쇼가. 아마 이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거의 부분이오이때 뭐 지유나 시도와 이나이토모이마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태도로 사와르토모이마스가. 누구나가 못돼 처먹은 마음이 있고. 다레모고 다레모가 마루이 세이카쿠 히네쿠레타 고코로 아룬데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태도노 사와 아룬데스가 꼴통 또라이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각은 와르 히네쿠레타 부분과 아루 하즈데스. 그럼 우리는 다토시타라 열매 도저히 맺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와타샤츠와 소유시토와 게시테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게나이토 오시자테마스가 내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와타시노 진세와 예사마 오시타 토오리니 나루시카 나이노카나. 이런 길가 같은 최악의 밭은 고노요나 미치바타는 요나 사이아크나 코코로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건가. 요이치니와 나레나인다로카나. 근데 감사하게 데모 간샤나고토니 그런 길가 밭도 옥토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노요나 미치바타는 요나 하다케모 요이치니 나레루 또 오시자이마시다. 그 방법이 뭐래요? 소노 호호와 난데스까? 길가 밭은 가라 엎으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미치바타는 요나 치와 다가야 다가야시나사이 또 가있다리마스. 아무리 딱딱하고 굳은 길가 밭이라고 할지라도 이끄라 가타쿠떼 뭐 가타마떼 심았다 미치바타는 요나 하다케데모 그 마음을 가라 엎으래요. 소노 코코로 구치가시테 다가야시나사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밭이 되도록 하신답니다. 소스르바 카미사마가 소노 코코로 요이치노 코코로니 가이테 그다사르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쇼는 아까님 가이테어리마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세노. 아나타가타와 고치오 카이타크세요. 이마가 슈오 모토메르 도키다. ついに 슈가 기테 세기오 아나타가타니 소소가레루.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고치오 다가야시나사이. 길가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라 엎으라. 미치바타노 요나 가타이 가타쿠나나 코코로 카이타크세요. 우리가 살면서 늘 순화하면 참 좋겠는데. 진실은 아까 세그즈 아까 이쯤어 순화오데 아레바 인데스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못된 마음이 있고 이젠토시 코코로 아까니와 와루이 세가크노 와루이 코코로가 골통 같은 마음이 있어서 시데쿠레타 해서 오마겠다 코코로가 때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시때 이나가나모 카미사마니 와자토 세우묵게 때 아윤다 도끼모 아리마시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데모 저또 소노마마 기다려나이 자리마센까? 왜냐면 우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이노와 마타시가 아시다가 도이고도 오키니까 와카라즈니 지라즈니 이키테이루 모노다카라한데스. 혹시 우리 마음에 모시 코코로나카니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타기를 이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고유 가타이 가타쿠나나 고코로가 아루 나라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셨다 도리 그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으십시오. 저는 거꾸로 그야 타메르고 또 이었대 다가야시마시오. 그 마음을 갈아엎으십시다. 저는 거꾸로 가이타쿠시 그지가이마시 그지가이시마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으라고 하셨어요. 쉬어 모토메르 도끼다 쉬어 모토메르 도끼다 또 가이타리마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찾는 자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소연이 쉬어 여비 모토메르 도끼니 찌니 쉬가 그릇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시대 나니오 나사룬데스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시오 모토메르 시토니 의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기요 아메레오니 소소구토 소노 시토니. 그래서 그 사람이 길가 같은 밭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스르고토니요때 미치바타는 요나 가타이 소노 고코로가 요이치노 요니 야라카이 니크노 요나 고코로니 가에라레룬데스. 그리고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에 근데 코노 요나 요이 치노 고코로 모토 이키루 신고 세이카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소이히토니 카미사마 오셨다 레이 리크토 도모니 시쿠쿠가 아타에라레룬데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니모 세즈니 난 예수 믿으니까 야 마타시아 예사마 신지테루 난 신앙생활하니까 신고 세이카츠 시테룬다카라 축복이 오겠지 시쿠쿠와 그루다로 뭐 잘 되겠지 음악 이끄다로 건강하겠지 막 겐코니 나루다로 아니요 지가이마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치방 중요한 것도와 그런 의미 없는 믿음보다 소유 이미로 나이 신고는 요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카미사마 와타사치니 모토메 도라레루 도우리니 코코로 카에루 것도 나온데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묵은 마음을 규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가라시와 코치오 가이타크 시나사이 또 오셨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타시오 요미 모토메 나사이 또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스베테 와타사치노 코코로니 가깝대이른데스. 그 마음 손을 거꾸로 절대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마 사탄이 으바레르 것도가 나이오니 시오자리마센까.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나상 와타사치노 거꾸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미나니요때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가 노조마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여라. 야와라카이 미끄노요나 거꾸로니 가에라리요. 그런 우리 삶에 소유 진세로 낙가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카미사마카라 레 리쿠토 도모니 하나님의 열매가 카미사마카라노 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힐 죄여라. 예수님 미나니요 때 무스바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고유 스르시토가 시에코노 히토데아리 이것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래가 사이와이나 히토데아리고 또 시엔지 마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와타시토 미나상가 이런 믿음의 사람 고유 시에코노 히토 복된 사람 되십시다. 시크코노 히토니 나로지아리마센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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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르고 또 슈 예수 그리스도 노미나니요 때 시크쿠시마스.